맛있었대요?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콩고민족공방에서 원재리입니다. 오늘은 콩고 요리 할 것입니다. 콩고 요리 중에서 치킨 무한배와 푸푸 만들어 보십니다. 자, 우리 먼저는 치킨 무한배 만들어 보십니다. 치킨 무한배는 재료 많이 필요합니다. 그 재료 중에서는 닭고기와 토마토, 양파, 비만, 고추, 생강, 파, 마늘, 피넛버터, 토마토 페스트 필요하고, 치킨 시즈닝하고, 이것도 치킨 시즈닝, 그 다음에 우주 필요합니다. 치킨 무한배 요리 그냥 왜 푸푸 만들 거예요. 푸푸는 옥수수 가루 사용할 겁니다. 먼저 치킨 안에 양념을 넣을 것입니다. 먼저는 마늘 넣을 거예요. 이렇게 순으로 하면 더 편해요. 생강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치킨 시즈닝 넣을 거예요. 이것도 치킨 시즈닝. 고추도 넣을 거예요. 그냥 순으로 적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순으로. 저는 보통 치킨 시즈닝 없으면 그 마늘과 생강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순으로 끝내면 그냥 10분, 15분 정도 기다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소스 만든 거에서 먼저 재료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먼저 토마토 자를 거예요. 토마토는 모양은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자르면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자르면 더 편해요. 근데 여러분 도마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도 되고요. 양파 자를 거예요. 양파도 모양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빨리빨리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피망도 넣을 거예요. 피망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잘게요. 그냥 잘게 자르면 됩니다. 그게 하면 더 괜찮아요. 우리 재료 다 준비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 치킨 10분 됐으니까 우리 치킨 볶을 것입니다. 치킨은 그 다른 콩고에서 사람들이 가끔 치킨 볶지 않아요. 그냥 소스 안에 넣으면 되십니다. 근데 먼저 프라이하면 더 맛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먼저 프라이할 거예요. 프라이팬 안에. 이 정도 괜찮아요. 그러면 너무 뜨거워서 우리는 치킨 넣을 거예요. 이렇게 조심하게 천천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10분, 15분 정도 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치킨 프라이 끝났어요. 이렇게 생겨요, 치킨. 이제는 소스 만들 거예요. 사용한 크림 버리지 마세요.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림은 다시 사용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우에는 조금만 저희에서는 치킨이나 불을 보내요. 그 다음에 치킨을 먹는데 이제는 후푸 만들 거예요. 후푸는 물과 옥수수가루 필요합니다. 먼저는 물 풍성하게 넣을 거예요. 후푸는 한국에서 밥 같은 음식입니다. 미치그루 필요해서 조금만 기다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옥수수가루 넣을 거예요. 옥수수 가루는 천천히 넣을 거예요. 많이 이렇게 고르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후푸는 한국에서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침, 저녁 후푸만 먹어요. 살처럼 우리는 옥수수 가루를 사용해요. 하지만 옥수수 가루 없으면 바나나 가루, 살 가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볶을 거예요. 튀길 거예요. 끓일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가루 넣을 거예요. 끝났으니까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보통 우리는 숨으로 먹어요. 불편하시면 거꾸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야채하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후푸는 숨으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숨으로 이렇게 모양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서산에 이렇게 넣으시면 네, 여러분, 우리 콩고 민족 콩관 요리 같이 됐으니까 어땠어요? 쉬웠죠? 좋으면 한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러브와 과일이 안녕. 감사합니다.